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의 출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배출가스 인증 문제로 인해서 출시가 지연되었다가 금주에 최종 인증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말 언제 출시가 되는 것이냐, 뭐 이런 것이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의 외부 디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욕을 먹고 있는데 그만큼 정말 부족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출시를 앞두고 GV80의 실제 차량 사진이 공개가 된 지는 좀 오래되었죠. 네이버 카페 GV80에 공개된 사진을 제가 살짝 더 조정해 봤습니다. 외부 전면부 디자인은 두 대의 차량을 떠오르게 하는데 첫 번째 차량은 캐딜락 XT5의 그릴 디자인과 유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GV80 쪽 그릴이 훨씬 큰 사이즈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릴 테두리의 두께를 감각적으로 조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단을 보시게 되면 조금 넓고요. 위로 갈수록 안쪽으로 들어간 그릴 테두리의 디자인은 입체적인 느낌과 함께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나는 차량은 벤틀리, 벤테이가죠. 이전 영상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이 닮았을까요? 좀 더 세부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로 솟아오른 듯한 보닛의 디자인에 있어서 GV80과 벤틀리, 벤테이가는 유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상당히 비슷하죠? 또한 그릴 바로 위에 위치한 날개 형상의 엠블럼은 벤틀리 최초의 SUV인 벤테이가와 사실 디자인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 적용된 위치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사한 느낌입니다. 엠블럼 디자인을 비교해보면 날개의 개수가 다르지만 굳이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유사한 느낌을 받게 되죠. 디자인이 비슷하다고 생각될 때 연먹구름은 성인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물어보면 자신들의 다양한 고정관념과 경험에 의해서 답변을 받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좀 더 객관적인 반응을 묻기 위해서 저는 뭐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른들과 달리 좀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벤테이가와 조금 다른 점을 찾아보면요. 보닛의 디자인에 있어서 GV80은 가운데 부분이 V자 형태로 벌어지는 형태의 은곽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반면 벤테이가의 경우는 양쪽으로 구분이 되는 가운데 선에서요. 조금 볼록한 느낌의 디자인이 적용되었죠.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서 GV80은 조금 더 공격적이고 경쾌하고 날렵한 느낌을 받는다면 벤테이가는 마치 궁전의 형상처럼 웅장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측면부 디자인도 최근 포착이 되었습니다. 측면부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 라인은 헤드램프부터 보닛까지 쭉 연결돼서 테일램프까지 한 줄로 길게 연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플래그십 대형 세단에서 차체의 크기를 더욱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한 디자인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날렵하고 역동적인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누가 펠리세이드 정도의 차체 크기를 가진 차량이 GV80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마치 산타페와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측면부의 디자인이 최초로 포착이 되고요. 산타페 DM, 즉 이전 세대죠. DM과 유사하다는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사실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찾아보면요. 뒤로 진행될수록 위로 솟는 듯한 3열 윈도우 디자인에 있어서 비슷한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타페의 DM의 전장은 4700mm죠. GV80의 전장은 4945mm로 무려 245mm가 더 길기 때문에 실제로 두 차량을 동시에 본다면요. GV80 쪽이 압도적인 느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측면부의 디자인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헤드램프에서 시작된 캐릭터 라인이 테일램프까지 수평으로 길게 연장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면 바퀴 위에 있는 캐릭터 라인 바로 아래에는요. 엄청난 양감을 주는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옆에서 본다면요. 마치 탱크처럼 옆으로 볼록하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이러한 디자인 특징은 GV80 콘셉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디자인이었죠. 첫 번째로 산타페 DM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디자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포르쉐 911과 같은 차량을 보면요. 뒷바퀴 휠하우스 상단에 근육질 느낌으로 볼록한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다면 메뚜리가 바로 뛰기 직전에 다리를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요. 강력하면서도 역동적인 느낌을 받게 되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볼까요? 철판을 캐릭터 라인 부분으로 한번 접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접는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치 후면부에서 본다면 이 정도 느낌까지는 아니겠지만요. 입체감 있는 양감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측면부의 포인트로 3열 윈도우 모서리에 삼각형 디자인의 포인트가 적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콘셉트에서는 해당 부분에 제네시스 레터링을 볼 수 있었죠. 양산차에서는 포인트 디자인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디자인은 공개가 된다면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휠하우스에는 투톤이 아닌 원톤, 바디, 클래딩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검정 색상 몰딩이 아닌 바디 컬러와 동일한 색상이죠. 하위 차량에서는 이런 어떤 고급 트림과 차이점을 위해서요. 뭐 산타페와 같은 차량에서는 인스퍼레이션으로 이러한 바디 클래딩이 제공이 되는데요. GV80에서는 전체 라인에 기본으로 제공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느낌의 휠 사이즈는 19인치, 20인치, 22인치가 제공될 것 같다는 의견을 뭐 이전 영상부터 여러 번 알려드렸었죠. 22인치 휠 사이즈마저도 여유롭게 느껴지는 휠하우스는 엄청난 포스를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후면부의 디자인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공개가 되고 나서 다소 밋밋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섹시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렁크 리드를 SUV를 고려했을 때 최대한 뒤로 뺐죠. 그리고 급하게 테일램프로 떨어지는 듯한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치 뭐 SUV가 아닌 뭐 승용차, 세단을 표현한다면 패스트백처럼 디자인을 표현했는데요. 로켓의 추진체와 같은 역동적인 느낌을 강조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이 처음 포착이 되면서요. 중국산 차량처럼 뭐 디자인의 느낌이 조금 부정적인 이런 부분을 해석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디자인은 처음 보는 디자인이 아닌 오래전부터 국내 차량에 익숙하게 적용된 디자인인데요. 산타페와 같은 차량에서도 비슷한 디자인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도로에서 유심히 본다면요. 다른 현대 차량에서도 이러한 디자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디자인이 아닌 디자인을 재해석한, 재해석을 통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적용했다고 연목구름은 생각합니다. 뭐 일부러 비교하는 것은 아닌데요. 후면부 디자인에 있어서도 벤테이가와 사실 비슷한 느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눈치로 아실 것 같은데요. 또한 후면부에는 왜 엠블럼이 제공되지 않는지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출된 전면부, 측면부, 후면부의 디자인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드렸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로 비상하려는 제네시스의 현실적인 객관적인 위치와 소비자의 기대치는 사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GV80의 정보가 공개되기 시작하면서요. 어쩌면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영상보다는요. 무조건 비하하려는 영상을 자주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이러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기아차의 디자인 경쟁력이 크게 높아졌죠. 현재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칭찬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아직 제대로 공개도 되지 않은 GV80에 대해서 실제 차량을 본 것도 아닌데 유출된 사진 몇 장만 본 것이 전부인데요. 너무 비판적인 시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또한 한편으로는 제조사의 공식 티저가 공개가 되고요. 사진이 공개가 된다면 지금처럼 부정적인 반응이 언제 그랬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셀토스가 그랬죠. 더 뉴 그랜저도 그랬습니다. 3세대 K5도 공식 발표 전까지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았는데 실제 차량이 공개가 되면서 상황이 모두 바뀐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쩌면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GV80을 칭찬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 정식 공개가 된 후에 지금처럼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을지 연목구름의 영상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SUV인 GV80과 세단인 G80 디자인 차이점을
출시 전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두 차량은 비슷해 보이지만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내를 포함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